이거장이다. 아씨, 저 인간을 주말에 보다니. 야, 빨리 가자. 헐, 오케이. 넌 저쪽 보지 마. 빨리 가자. 대리님? 뭐야? 주말에 앙숙끼리 왜 만났지? 둘이 사귀나? 퇴근하면 말도 안 섞는 게 회사 사람인데. 야, 저 둘이 완전 개 앙숙이라니까. 엊그제도 박대리랑 이과장료 개 많이 했다고. 어우, 아니야. 근데 황금 같은 주말에 왜 만나냐고. 퇴근길에 마주치면 지하철 같이 탈까봐 돌아가는 게 회사 사람이야. 어우, 아니라니까. 맞으면 나한테 말했어, 100%. 회사에서 나름 친한데. 민정씨 진짜 왜 이래? 다시 해서 갖고 와요. 좀 한다는 사람이. 민정씨 괜찮아? 아, 진짜 과장이면 다야? 아, 진짜 개빡쳐요. 아, 저 맞박을 콱 때려불라. 내가 콱 한 대까리 해줘? 뭐예요, 됐어. 암튼 저 인간 진짜 말만 하면 밉상이라니까요. 밉상이 뭐야? 개진상이 또라이상이지. 난 오죽하면 폰에 또라이로 저장해놨을까. 헐, 못 살아. 조심해, 폰 보면 어떡해. 볼 테면 보라줘. 아, 근데 생각할수록 괘씸해. 어, 진짜 싫어. 민정씨, 오전에 내가 너무 심했죠? 미안해요, 여기. 예? 아니에요,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죠. 이과장이 어쩐 일? 그러게요, 저 인간이 저렇게 순해질 리가 없는데. 순살 치킨이야, 뭐야 무섭게. 그래도 뭐, 전보다 낫네. 와, 이 손모가지 걸고 100%라니까. 이가 과장한테 깨지고 박대리한테 쏘아붙였는데 그 이후에 이과장이 커피를 가져왔다며. 왜겠냐? 말했으니까 안 거지. 오케이, 내가 내일 자세히 본다. 아니면 이 모가지 내 거다. 아, 졸립네. 아니지? 어, 아닐 거야. 아, 진짜 민정씨, 에이, 사람 참. 이과장님, 죄송합니다. 네 손모가지 오늘부터 내 거. 야호! 와, 나 제대로 낚였네. 빨리 옆에서 사랑인가 봐 한 소절 불러줘.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. 민정씨, 요거 먹어요. 이게 뭐예요? 아니, 어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민정씨 주려고 가져왔지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아까 이과장님 웃긴 게 왜 그렇게 화를 내? 커피 부탁해서 내가 타줬더만 실수로 흘릴 수도 있지. 진짜 인또라니까? 인성또라이? 그죠? 아, 근가요. 와, 보니까 둘이 안 들키려고 더 욕했던 거구나? 아, 정말 재수탱. 웃겨. 그럼 화이팅! 아, 화장실 좀 가야겠다. 이상입니다. 아, 배고파. 너무 먹고 싶어. 팀장님, 오늘 점심 냉모밀집 어떻습니까? 거기 돈가스집 맛있다던데. 그럴까요? 어머어머어머, 둘이 미친 앙숙이 아니라 앙상골이었네. 미애씨 오늘 회식은 끝에 왔네요. 아, 네. 어쩐 일? 금주? 네, 아,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. 아까까진 괜찮더니 술고래가 웬일? 선배님, 어쩐 일로 구석에 계십니까? 오늘도 나라 다니셔야죠. 한잔 받으십시오. 김병팔이 뭐하냐? 나 술 안 따라주고. 빨리 따라와 임마. 그럼 들어가십시오. 저희끼리 2차 가나요?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2차는 좀... 그래, 2차는 무슨 2차야. 그래요, 그래요, 그냥 그래. 하시죠. 그럼 다들 어떻게 가세요? 저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. 저도 오늘 저쪽에 일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. 그래, 어서 가봐요. 아, 모르는 척 해주는 것도 힘들다, 힘들어. 아, 근데 오늘 너무 심하지 않아요? 대놓고? 에? 전부 아셨어요? 둘이 만나는 거? 민정씨, 이미 진짜 알고 있었지. 근데 미애씨 임신한 것 같지? 이 임신요? 에이! 민정씨 의외로 순진하다니까. 술 빼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지만. 이러다 내일 청첩장 갖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? 축하드려요. 임신 축하드립니다. 민정씨, 놀랐죠? 그렇게 됐어요. 어머! 너무 축하해요, 미애씨. 고마워요, 민정씨. 그리고 이제 우리 이과장님 너무 미워하지 않기에요? 네? 아, 제가 또 언제 미워했다고. 둘이 너무 잘 어울려. 축하해요. 사장님! 그래도 쌍욕은 안 했으니 다행이다. 아니, 서로 그렇게 욕하고 그러더니 어쩜 그럼? 욕은 욕 맞지, 정욕. 이제 그쪽 손모가지는 제 겁니다. 미친 기억력 보소. 야, 너네 회사에 뭐 재밌는 일 없냐? 있으면 썰 좀 풀어봐봐.